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질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방외과 김민균입니다.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 유방암인데요. 유방의 샘조직 또는 샘조직 안에 나뭇가지처럼 분포하고 있는 유관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악성 종양, 즉 암은 증식력이 매우 빠르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유방의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유방이 돌출되거나 유방의 일부가 함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두에서 붉은색의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방 전체의 피부가 귤 껍질처럼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유전적 변이가 발생하고 그 세포가 비정상적인 증식과 침윤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변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면역세포에 의해서 걸러지거나 세포의 주변 종양 미세환경이 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암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세포의 변이와 세포 주변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유방암으로의 발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험인자로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을 경험하지 않았 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 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모유, 수유, 운동, 포도, 토마토, 콩과 같은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유방 검사 방법으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입니다. 유방 촬영에서 음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미세 석회와 비대칭이 발생한다면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하고 유방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관찰된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수술, 항암, 항호르몬, 표적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다각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유방암 안에서도 호르몬 반응성, 헐트 타입, 3중 음성 유방암인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로 병변을 1차적으로 제거한 후에 유방암의 아형과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변의 크기가 커서 1차적으로 병변의 제거가 수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행 항암 요법을 통해서 병변의 크기를 줄여놓은 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장기의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항암제나 항호르몬제 이외에도 HER2를 타겟으로 하거나 호르몬 수용체 경로에서 CDK4/6 등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면역 치료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방의 병변의 크기가 작고 제거 후 유방 모양 변형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약 70% 정도입니다. 유방 보존술이 유방 전 절제술에 비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종양 크기가 큰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 등을 통해 병변의 크기를 줄여서 보존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기가 낮더라도 미세 석회화가 유방 전체에 퍼져 있다든지 다소성으로 유방 병변이 분포하는 경우 전 절제술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푸스 등 피부 병변이 있거나 임신 등으로 방사선 치료가 불가한 경우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전 절제술 시행 시에는 동시 보건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시 애과 림프절 절제 또는 생검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어 애과 곽창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0%, 감시 림프절 생검만 진행하는 경우 약 5% 정도에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병기가 낮을수록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림프 부종 발생 위험도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팔이 무겁고 양쪽 팔의 둘레가 1에서 2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림프 순환을 돕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에 혈관 수술 등의 2차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조기에 진단되었을수록 치료도 간단하고 예후도 좋아지게 됩니다.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2년에 한번 시행되는 유방 촬영 이외에도 치밀 유방인 경우 유방 초음파와 BRCA 유전자 변이가 동반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유방 MRI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유방을 전체적으로 만져보시고 양쪽 유방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술, 담배를 끊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 육류 섭취를 줄이고 무엇보다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 재발 확인을 위한 순환 종양세포를 확인하는 검사 등 새로운 검사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치료제로도 환자의 종양마다 다른 특성을 찾아내서 맞춤 치료를 하는 약을 소개해주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치료제로도 기존에는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 HER2 타겟 치료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호르몬 수용체 경로에 있는 타겟을 치료하는 약제들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유방암 치료에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되었던 암 백신 등이 추후 더욱 개발된다면 유방암의 예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방암은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매우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암이므로 국가검진이 시작되는 40대 이전에도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검진을 잘 하는 것이 유방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의 결과는 매우 좋으므로 유방암 진단 시 의료진과 잘 협력하여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